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한다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로지 붙들 것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께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어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가 장막에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끝 띵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수리 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대로 순종이라고 하면 순종을 어떤 권위에 순순히 따르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권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있는 권위들보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큰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것, 그것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또 얘기한 것 같이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 라고 했을 때 마땅히 보여줄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미터 내지는 뭐 척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하면 뭐라고 어떤 게 떠오르나요?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떠오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끝내는 믿음의 조상으로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우리는 바로 그 과정,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도 깨닫고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건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여러 가지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할 텐데요. 8월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그 두 번째 시간, 순종의 갈림길. 오늘은 그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주 나눈 대로 온 가족을 다 이끌고 또 자신이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하인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 75세라는 나이에 뭐 간단히 취미 생활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뭐 배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생일 때 큰 사건을 이 적은 나이도 아닌 75세에 결단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도착한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을 봤더니 전에 살던 곳 그 하란이라 또 문화가 또 문명이 무지하게 많이 발전된 그 갈대아 우르, 여기에 비하면 결코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떠났는데 뭐 전에 살던 곳보다 좋지가 않아. 뭐 더군다나 또 그곳에 갔더니 비어있는 땅이라 그냥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땅엔 이미 사람이 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순종하고 떠났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게 뭐야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까지 자신을 인도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그 축복, 그 언약의 축복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암울한 상황에서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이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오늘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진 거죠.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은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라는 사건, 순종의 갈림길,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의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불순종하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실수를 했는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 멀쩡히 자신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동생으로 둔갑시켜버린 거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갈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 멀쩡히 있는 아내를 여동생으로 둔갑을 시킨 거죠. 그러나 이런 불안한 예감들은 언제나 적중을 하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도 불안한 생각이 들면 그 적중할 때가 참 많잖아요. 뭐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예감대로 이집트의 바로는 사라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그냥 궁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왕비를 삼을지 뭐 후궁으로 삼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그냥 궁으로 데려가 버리고 지금 남편이지만 오빠 행색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큰 상을 내리는 거죠. 후한 대접을 하고 또 뭐 양이나 소나 뭐 낙이나 뭐 당나귀나 뭐 이런 상당한 선물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도, 식량을 구하겠다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집트로 떠난 것도 큰 문제지만 이집트에서 자신 혼자 살겠다고 아브라함이 부린 이 잔꾀,
또한 큰 문제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큰 위험에 그 노출시킨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까지 위험에 빠뜨린 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건데, 아브라함이 지금 사례, 자식을 낳아줄 그 사라를 지금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거짓으로, 꼼수로 이렇게 해결하려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가장 그 결정적인 실수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 그 바로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거짓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과 그 계획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다면 이러한 거짓이나 꼼수는 부리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자식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언약을 믿고 있었다면 사라가 절대 죽을 수 없던 거죠. 그러나 그 언약을 믿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거짓을 꾸며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등장하셔서 바로의 집과 바로의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 품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손길을 내보내신 것이죠. 바로 그 도움의 손길로 아브라함은 다시 사라를 만나게 됐고, 다시 그 바로를 속인 대가로 큰 수모를 겪게 되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처음 자기가 쌓은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이집트로 그냥 떠나버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떠나버린 거고, 또 그리고 자신의 그 이집트에서도 자신의 잔꾀로 그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불순종한 태도를 계속 보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도와주심으로써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실패할 때, 오늘 아브라함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불순종의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에 빠지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셔서 우리를 바로 되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만약 빠진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계속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보호해 주시고 다시 구해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언약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 지금 따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떠오르는 그 구원에 대한 언약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언약들 다 있으실 거예요. 다 생각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도, 바로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바로 그 사실이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참 우리에게는 참 위안이 되는 일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위안만 가지고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래도 또 도와주실 거야, 뭐 우리가 또 실패해도 하나님은 또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해 내실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태도를 계속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반대로 실패했다고 아 하나님이 매번 이렇게 실패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아직도 이런 부족한 나를 아직도 사랑하실까?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그 약속은 유효한 걸까? 뭐 이렇게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했다가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거죠.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계속 실패를 하거나 또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을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조금씩 더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죠. 그리고 다음번에 찾아오는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순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시 찾아온 사건, 그 두 번째 사건이 어떤 건지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의 이랑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에 오기까지 항상 같이 동행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 바로 조카 롯인 거예요. 조카가 누군지 아시겠죠? 조카하면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의 형이나 동생의 아들이겠죠. 근데 나이가 있는 걸 봐서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인 거예요. 이 롯과 계속해서 지금 동행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관계에서 서서하게 이렇게 조금씩 불편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그 불편함이 갈등이 되고 갈등이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불거져 오른 거죠. 이들은 조상 대대로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축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축을 먹일 풀과 또 가축에게 먹일 그 물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들이에요.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란에서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축을 모두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그리고 좀 전에 나눈 사건처럼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그 바로를 속인 대가로 또 그 대가로 또 선물을 받았죠. 가축들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가축들이 너무나 늘게 된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맞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대로 가축이 늘어난 것은 축복임에 많아요. 그런데 이 축복이 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문제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가축수비에서 이들이 거하고 있는 땅이 좁았던 거죠. 땅의 면적이 충분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막 이제 다투기 시작한 거죠. 서로 자신들의 양에게 풀을 먹이고 싶고 또 물을 먹이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주 다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싸워서 사이가 나빠지는 것보다 그냥 그 전에 헤어지겠다 이렇게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것보다 헤어짐을 결심한 거죠. 사실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자기 편은 하나도 없어요. 낯설은 곳이죠. 이곳에서 그나마 자기 가족들 친족끼들이 싸움을 벌어진다면 일명 뭐라 그래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이나 브리스 주민들이 이 자중질환이 일어난 틈을 타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가축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느니 차라리 지금 헤어져서
좀 더 우호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 서로 돕고 또 서로 돌보는 편, 돌보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뭐라 그래요? 9절 말씀과 같이 내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고 내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겠다 이렇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자 롯은 어떤 것을 먼저 선택했냐? 가축을 먹일 풀과 풀이 쫙 펼쳐져 있고 또 가축에게 먹일 물마저 풍부한 넉넉한 요단 동쪽을 선택하게 되죠.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택할 만한 그 좋은 땅을 롯이 당연히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 땅의 존재를 몰라서 롯에게 먼저 양보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아브라함도 그 땅을 분명히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지금 있는 가나안보다 훨씬 더 좋은 땅, 가축을 기르기에 훨씬 더 유리한 땅이라는 거 아브라함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탐이 났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주면 당연히 롯이 그 땅을 선택할 줄 알면서도 그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한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왜 양보를 했을까요? 그냥 자신이 더 윗사람인데 그리고 자신이 먼저 선택한다고 뭐 조카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동안 계속 같이 오면서 아브라함이 도움을 줬으면 더 좋겠지 뭐 조카가 얼마나 큰 도움을 줬겠습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서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해봐야 롯이 크게 반말도 못할 텐데 그냥 먼저 선택권을 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내가 어른이니까 그냥 너그럽게 그냥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양보를 했을까요? 아니면 뭐 요즘 말로 뭐 대인배 상남자 뭐 코스프레를 한 걸까요? 뭐 너가 가져도 돼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굳게 신뢰했던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는 바로 그 땅인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그 세상적인 계산기로 막 계산을 해보면 롯이 선택한 그 땅이 당연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은 그 땅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있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인 땅,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고 롯은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뒤로 하고 세상에 세상적인 매력적인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롯이 선택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어땠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소돔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소돔 땅을 더 이상을 견딜 수가 없고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어서 끝내는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람, 뭐 짐승, 집, 나무 모든 것들을 다 불로 불살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이 소돔을 탈출하게 된 롯의 가족에 있어서도 또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기죠. 그냥 탈출을 했어야 됐는데 그 와중에서도 롯의 부인은 그것이 궁금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이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끝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당장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도 않은 이 요단강 서쪽이죠. 이번엔 가나안 땅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 이집트에서 순종에 실패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이번 선택의 갈림길, 이 순종의 갈림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은 끝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순종의 갈림길의 선택이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 순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선택의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가 계산해 보기에 훨씬 이득이 되는 것, 더 빨라 보이는 것, 더 쉬워 보이는 것, 뭐 그거 선택하는 것이 결코 정답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길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된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에요.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 그 선악과도 아담이 보기에 뭐라 그랬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그랬어요. 내 눈에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 큐티, 여러분들 큐티 큐티 잘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큐티 본문은 사사기인데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막 정복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 쫓아내지 못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도 불명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한테 질 것 같아서 자신들이 힘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어서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을 시키려고 그냥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의 계산으로 자신들에게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냥 선택을 해버린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 3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않은 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민족들로 인해서 가시에 옆구리가 찔리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방들이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덫에 걸린 그 짐승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이방신에서 홀려서 정신을 팔려서 하나님의 끝내는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순종의 갈림길에서 내 눈에 좋아 보이지만 끝내는 없어질 것들 그리고 당장에는 막 이익이 될 것 같지만 끝내는 그것이 고통으로 변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길이 당장에는 우리 눈앞에 별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길이 손해가 되는 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꼭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그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도 함께 또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지금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졌어요. 근데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뭐 좋던 싫던 롯과 함께하면서 동고동락을 함께했죠. 그 오랜 세월 같이 했던 그 조카 롯이 떠나간 그 순간 롯의 마음은 좀 공허함이 있었을 거예요. 좀 허전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크게 도움이 되었던지 뭐 도움이 안 되었지 뭐 상관없이 그래도 조카와 함께 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조카가 떠나버렸다는 거 아브라함 마음에는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위급한 상황에 롯도 없으면 나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좀 섭섭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롯이 먼저 선택해서 떠난 곳 그건 아브라함 눈으로 보기에도 훨씬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아 그쪽으로 롯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면 롯은 그곳에서 짐승들을 잘 먹이겠지? 잘 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괜히 먼저 고르라 그랬나? 그냥 내가 그곳으로 갈 걸 그랬나? 뭐 이런 약간의 후회도 있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롯이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로 이렇게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또 딱 하고 나타나셔서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또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함께 읽은 말씀 한번 이렇게 다시 보면은 이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뭐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곳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똑같이 지금 똑같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때도 그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의 자손이 번창한다. 하늘의 별같이 뭐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너의 자손이 번창할 거다. 이 얘기도 똑같이 해주시는 거죠. 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말을 또 해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죠? 불안하고 뭐 좀 허전하고 좀 섭섭하고 마음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이 전과 똑같이 말씀하셔? 왜 지금 이 얘기를 또 하시는가?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지금 내 마음 안다. 롯이 떠나서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 또 불안한 마음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러니 걱정할 거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롯이 떠나서 차지한 그 땅 그게 네가 지금 좋아 보일 것 같지만 그 땅은 내가 말한 땅이 아니다. 지금 네가 있는 가나안 땅 지금 당장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잘했다. 잘 순종했다. 전에는 네가 이집트에서 실패했지만 끝내는 네가 순종했구나. 잘했다. 내 아들아. 뭐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자신의 잔키로 큰 위기를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심정으로 외롭게 힘들게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또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상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나아가지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왠지 그 길이 좋아 보이지 않고 손해볼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그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할 걸 그냥 내 친구들이 하는 대로 할 걸 왜 내가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고생을 해야 돼? 뭐 이런 후회가 들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는 먼 미래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가까운 눈앞의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먼 미래에 결정나는 일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회가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걱정하고 후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큐티를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하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외롭게 힘들게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철저히 순종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찾아온 순종의 기회에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오셨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길을 외롭게 걷고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만약 위기에 빠졌다면 그 위기에서 구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외롭게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후회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 실패했던 그 순간 또 순종해서 가는 그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되길 바라요.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예배하는 인생에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종의 갈림길,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우리가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되게 여러분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게 바라고 또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한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은 우리 처음에 우리 찬양할 때 했던 임예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길지 않고요. 가사도 아주 단순해요. 근데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예배하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깨달음으로 언제나 순종의 갈림길에서 순종을 선택하며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임예라는 찬양할 때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채우시리라. 주님,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의 순간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우리의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길, 진리의 길, 주님의 뜻인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잘못될 때라도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외롭고 불안하고 그 답답한 마음이 있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니다, 네 길이 옳은 길이다, 네가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위로와 격려와 주님께서 언제나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갈림길의 순간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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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광고 말씀드릴 텐데요, 잘 알다시피 또 코로나가 잠잠하게 되지 않아서 또 어쩔 수 없이 2주 연장됐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친구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한 너무나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 방학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또 아직 코로나가 잠잠하지 않은 관계로 또 어쩔 수 없이 2주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8월 22일 주일까지는 또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요, 여러분 11시에 꼭 유튜브 채널로 오셔가지고 온라인으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 잘하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 순종의 갈림길에서 순종을 꼭 선택하시옵소서.